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저 오늘은요 제가 바로 한 구독자분의 자취방에 왔는데요. 이게 방이 원룸인데 집 한천 그리고 베란다까지 생물로 가득 채우신 분이 계셔서 놀러 왔습니다. 자, 들어가면은 제 생각엔 굉장히 이쁜 친구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생물일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택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분이십니다. 아, 세상에. 와, 근데 진짜, 뭐야? 방 안에, 우와, 이쁘다. 와, 진짜 이거 생물을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아, 와. 생물을 좀 좋아하고, 그 중에서 송사리 목 물고기들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 송사리 친구들을. 예. 와, 근데 이거 다 다르네요, 한 마리씩. 아, 예, 그렇죠. 여기는 화금, 주문금, 이렇게 두 마리는 붕어 체형을 가진 금붕어들이고요. 네네네네. 여기는 저희가 흔히 아는 금붕어 체형을 가진 난주, 나 오란다, 요즘 인기 많은 종들인데. 아, 귀여워. 저는 지금 붕어 체형 친구들만 남기고 정리할 네. 생각이어서 아. 이 친구 두 친구들은 무료 분양 중에 있어서. 아, 진짜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해 주시면은 제가 뭐 진짜요? 예, 사육 환경이나 이런 거를 제가 사진을 보고 들어보고 판단을 해서. 맞아요, 그거 중요하죠. 네. 와, 미쳤다. 제가 이제 연락 받았을 때는 진짜 방 한 켠이랑 베란다에 이제 가득 키우신다고 하시는데, 우와, 오, 진짜다. 찐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저 오늘 딱 오는데 이제 다양한 생물들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근데 혹시 주로 키우시는 게 어떤 거세요? 주로는 메다카를 키우고 있고, 지금 28개 수조 중에 20개 수조 정도는 메다카만 있습니다. 와,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 배관이 이렇게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이거 혹시 왜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유리수조가 다 네. 대만저면이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네네네. 저면 여과기의 특징이 여과력이 굉장히 좋은 대신에 네. 질산염이 여과기 하부에 좀 축적이 될 수가 있는데, 그 하단에 직접 타공을 해서 물을 밸브를 통해서 직접 빼줌으로써 그 아래 쌓여있는 질산염을 직접 제거해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생각하고서 설계하게 됐습니다. 진짜 물 나오는데요, 여기? 네. 우와, 바로 나와. 오늘 소개시켜드릴 친구가 바로 여기 있는 메다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 우리나라는 그냥 송사리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다고 한 물고기 송사리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송사리를 메다카라고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본 송사리인데요. 와, 진짜 이쁘고, 일본에서는 개량을 해서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진짜 많은데, 한번 조금 메다카에 대한 매력? 이런 것들은 좀 어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메다카에 대한 매력이 뭐가 있을까요? 메다카가 일단 네. 적응 온도가 좀 넓어요. 적응 수온 폭이. 아. 그래서 얘네는 일단 야생에서 동면을 하던 종이기 때문에 네네네. 0도에 가까운 4도씨 수온부터 네.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약간 덥고 습하잖아요. 맞아요. 40도에 가까운 폭염에까지 이제 야외 사육을 할 때도 폭넓게 온도 적응이 가능하고요. 아. 이제 보통 메다카를 키우시던 분들은 베타나 구피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소형 브리딩 어종이니까. 근데 이제 구피랑 다른 점은 구피처럼 산란을 많이 해서 치어를 많이 생산을 하는데 네. 구피는 이제 타 품종과 섞이면 이제 후대에서 네. 몇 달간 섞인 개체가 나오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데, 얘는 체외 수정을 하기 때문에 개량의 재미도 약간 있는 편입니다. 이 친구들은 제가 네. 키우는 종 중에 에메랄드 핀이라고 하는 친구들인데요. 와, 네. 등에 린광이라는 그물무늬 은색 채색이 들어가고요. 근데 잠시만요. 자, 근데 자, 메다카는 약간 상면이라 해야 되나요? 위에서 봤을 때 저렇게 반짝이는 것이 좀 많이 매력적인 포인트도 있는 것 같은데. 아, 예. 와, 이 친구도 진짜 귀엽네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 송사리랑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혹시 이 친구들은 분양가가 대략 얼마 정도씩 저희 하나요? 집에서 제가 주력으로 키우는 종 중에 제일 싼 게 한 15만원 정도, 쌍에 15만원 하고 있고요. 비싼 종들은 50만원, 40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진짜 비싼 건요? 아, 더 비싼 여기 없어도 어, 제가 구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150만 원에 팔리는 종들도 품종들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분양 문의를 드렸는데 저는 아쉽게 못 구했고요.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어, 앞에 보이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블랙 다이아몬드인데 이제 좀 개량이 돼서 등에 라메라고 하는 이제 은색 비늘이 꽉 찬 친구고요. 아, 라메. 네. 라메가 이 등에 은색깔 빛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반짝이는 비늘들이 골고루 퍼져 있는 그걸 라메라고 하고요. 등줄기를 따라서 나는 거는 채외광이라고 하고요. 광이 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보면서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거를 좀 보게 되는 매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리아주라는 품종인데요. 오. 아직 이게 정식 품종으로 등록이 안 됐다고는 하는데 네. 올해 아마 가장 핫한 품종 중에 하나지 않은가 싶어요. 어, 혹시 이 친구들 분양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들은 퀄리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있는 편인데 땅에 150부터 땅에 40 아. 그 정도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실제 발색인데 이 친구들 특징이 좀 뭐가 있을까요? 이 친구들의 특징으로는 이제 지느러미가 폭신폭신하게 부채 모양, 그 접는 부채 있잖아요, 동양 부채. 네. 그 부채 모양으로 지느러미가 성장하는 특징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요. 모르포라는 형질을 갖고 있어서 아. 그리고 린광이라는 형질을 갖고 있어서 등지느러미의 그물 무늬의 등줄기를 따라서 가는 은색 채색이 나타납니다. 와, 그렇군요. 저는 이 친구도 그렇고요. 혹시 얘는 뭐예요? 어, 이 친구는 지금 기본적으로 양귀비라는 품종에서 아~ 나온 이제 베리에이션들인데 이 친구는 양30이라고 네. 14년 동안 한 직계에서 F30을 내리고 에? 양30이라는 하우스 네임을 붙이게 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이제 F30이란 게 누데스 30인데 같은 자손끼리 계속 30세대를 붙였다는 뜻이거든요. 아, 근데 기억이 안 나오네요. 얘네는 그러면 종어 선별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아~ 메다카가 일반 체형에서는 기억률이 그렇게 크게 높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이렇게 지금은 산소기를 이렇게 해서 산소를 공급을 해주시는데 사실 안에도 송사리들은 잘 살거든요. 아, 이거는 드래곤블루. 예, 드래곤블루고 얘는 드래곤블루는 작출 연도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요. 아, 작년에 나온 애는 드래곤블루 20, 올해는 21. 아, 그게 다른 거예요? 그 1년 사이에 형질에 부족한 부분이 개량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이름 자체는 드래곤블루인데 사람들이 좀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나눠서. 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키우려고 여기 계신 거죠? 아, 예, 그렇습니다. 가족들이랑 같이 살면서 물고기를 키우기에는 약간 눈치가 보이는 게 있긴 하니까. 죄송해요, 웃어서 죄송해요. 저랑 약간 비슷한 모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침대가 원래 있던 건데 버린 거거든요. 침대가 원래 방에 있었는데. 아, 편안히 주무셔야죠. 마음 아프게. 아, 바닥에서 자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 아니, 물고기 보는 게 편합니다. 자, 이번에 보여주실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어, 삼색 라메라는 품종이고요. 삼색이요? 예. 흑색, 적색, 백색의 채색이 들어가는 친구들이에요. 와, 저기 송사리 같이 있는 애가 쟤구나. 예, 예. 입문자분들도 가장 선호하는 품종 중에 하나고 네. 이제 조금 숙련자분들도 많이들 키우시는 품종 중에 하나예요. 자, 이게 바로 삼색 메다카라고 하는 친구인데 개인적으로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군붕어 느낌도 사실 나거든요, 살짝. 예, 금붕어나 비단잉어를 연상시키는 채색 패턴이죠. 근데 이렇게 봐서는 좀 실감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 다시 보여드리자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좀 독특하죠?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은 좀 채색이 좀 많이 빠진 친구들이라고 해요. 원래는 검은 색깔, 하얀 색깔, 붉은 색깔 이렇게 삼색이 굉장히 오묘하게 섞여서 금붕어처럼 생긴 친구들이 바로 이 종류라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다양한 메다카를 사육하고 계신데요. 지금 메다카가 알을 매달리고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알 따는 걸 보여주신대요. 신기하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인위적으로 따주는 것보다는 네. 산란상에 붙인 거를 수거하는 게 아~ 이 친구들 스트레스가 좀 덜하긴 할 텐데 요거죠? 예, 이거 산란 맞습니다. 유도하려고 붙이라고 한 거죠? 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게 살짝이 다 있더라고요. 일단 산란을 안 받더라도 그 옆에 그런 게 있으면은 애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워서 알이 노출이 되면 알 부분을 부드러운 붓으로 이렇게 살살 긁어주면 알이 이렇게 배에서 떨어져 나와요. 오, 알 되게 많아요. 보통 10개 이상 정도는 산란 성어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와, 신기하다. 우와. 그래서 이거를 키친타월 같은 데다가 받아서 물기랑 알끈을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메틸렌블루로 소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꿀팁을 하나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사육하다 보면 이렇게 기름이 붕붕 뜨듯이 유막이 생기는데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키친타월이나 신문지 같은 거를 이렇게 수조 위에 덮으신 다음에 네. 이렇게 잡고 가운데 부분이 접히게 이렇게 들어올리면 유막이
요 안에 접힌 부분에 갇혀서 네. 같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두 차례 정도 해주시면 완전히 걷어내실 수 있고. 아, 진짜 간단했던 거네. 오, 그 손으로 만지면 어떡해요? 유정란은 이렇게 굴려줘도 안 깨지고요. 아, 진짜요? 네, 난각이 튼튼해서. 그리고 이 과정에서 터지는 거는 무정란이라고 그냥 90% 정도 생각해 주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알끈에서 곰팡이가 잘 발생해서 네네네. 이렇게 굴리는 과정을 통해서 알끈을 제거하는 거예요. 와, 진짜 아까부터 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 알을 저는 겁나서 못 만질 것 같은데 그냥 아예 이렇게 하시고요. 요거는 혹시 뭐예요? 지금 하시는 게? 메틸렌블루를 풀어놓은 물이고요. 메틸렌블루의 효과는 곰팡이가 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 메틸렌블루가 좀 빛이나 공기에 의해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메틸렌블루가 날아가 있는 상태고 메틸렌블루를 첨가해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경입니다. 전경. 근데 진짜 이런 취미생활을 이렇게 한다는 게 진짜 살아가면서 뭐 공부가 힘들 때도 회사 생활이 힘들 때도 아니면 그냥 심심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활력이 되거든요. 진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메타카에 빠질 것 같아요. 메타카는 어느 정도 있어야 부활을 하나요? 이게 정확한 일수라기보다는 대략적으로 온도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요. 일수랑 수온을 곱했을 때 250도 정도가 되면은 이제 부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럼 20도면은 한 12일? 12일, 3일 정도? 아. 25도면은 10일 정도?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부활을 시킨 다음에 이 치어를 보관을 단계별로 하신대요. 지금 여기 보면요. 보이시나요? 이 작은 치어들. 태어난 지 별로 안 된 치어들인데 저희가 이제 자연에서 손으로 이렇게 움켜서 잡고 종이컵으로 잡고 했던 그런 치어들 크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치어통에다가 보관을 해서 키우시고. 와, 이거는 며칠 정도 된 거예요? 여기는 이제 2주 조금 안 된 애들이 주일 거예요. 와, 그래도 2주가 돼도 이렇게 작구나.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친구들이 또 좀 더 성장한 아이들. 네, 좀 더 성장한 애들이고 이제 여기는 한 달 반까지의 애들이 지내는 곳이에요.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육을 단계별로 나눠가면서 구분 지어가면서 하시는 모습입니다. 와, 드디어 여러분 뒤에 조금 보자면 야, 여기 진짜 이거 부여물인 줄 알았는데 이거 그거죠? 네, 물벼룩입니다. 물벼룩. 아, 물벼룩을 이렇게 키워서 먹이로 쓰시는 거예요? 네, 수조마다도 다 물벼룩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지만 네, 그 다 먹힐 수도 있고 사멸할 수도 있으니까 따로 물벼룩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이게 몇만 마리 되겠네요, 이 정도면. 그렇죠. 진짜 온도도 4도에서 최대 40도까지도 잘 버티는 그리고 잘 살아가는 이 송사리과 이 친구 메다카. 저 오늘 진짜 다양하게 봤는데 이제 메다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체적으로 다 이런 수조에 많이들 기르시는데 제가 여쭤보니까요 이유가 있잖아요. 아, 이게 메다카가 네. 갈색 반응이 배지 반응이라는 보호색 개념의 네. 반응으로 나오는 색들이 많은데 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짙은 환경에서 키워야 발색을 더 끌어올릴 수 있어서 짙은 환경에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메다카 키우시는 분들 보면 다 이 박스에 기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발색에 도움이 되는 청수이자 또 발색에 도움이 되는 자연광 그 다음에 사료 이런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있네 안에. 네, 여기는 모르포 리얼롱이라고 이쪽도 굉장히 고가의 친구들입니다. 한 쌍에 45만원 정도 되는. 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실래요? 예. 자, 여러분들 무튼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구독자분이신데요 만약에 메다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디로 연락드리면 돼요? 제가 댓글 남겨주세요. 네, 댓글을 남겨놓겠습니다. 네, 거기 오픈 카카오를 열어놓을 테니까 네네네. 개인 오픈 톡으로 연락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대답해드리고 네네네. 뭐 아니면 용품이나 메다카 품종 추천 같은 것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아, 자,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무튼 이렇게 회사원 분이시자 이렇게 집에서 취미생활 너무 재밌게 하는 모습 같이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 같은 자국끼리 계속 30세대를 붙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오네요. 얘네는 그러면 자, 이게 바로 삼생 메다카라고 하는 친구인데 개인적으로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군붕어 느낌도 사실 나거든요. 살짝